누구를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상사라는 뜻으로 꽃무릇에 비유한 이야기랍니다. 꽃이 진 후에 잎이 나오고, 잎이 진 후에 꽃이 피는 꽃무릇, 즉,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그리워한다고 해서 상사화로 불린다고 합니다. 누구를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한 상황을 꽃에 비유하는 꽃은 꽃무릇 또는 능소화 등이 있는데 상황은 전혀 다르답니다. 능소화는 소화라는 궁녀가 임금을 오매불망 기다리다 죽게 되자 그 후에 피어난 꽃을 상사화로 부르기로 했었다는 것이죠. 꽃무릇이 대표적인 곳이 고창 선운사, 영광 불갑사, 정읍 내장사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고창 선운사의 꽃무릇을 영상으로 담아봤지만 약간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았답니다. 선운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마주하는 것은 천연 기념물 367호 송악이란 나무로 따뜻한 지역에서만 사진 있지? 자라는 5월달에 황새 늘 꽃이 푸른 덩굴 식물인데 여기 많이 안 남부의 됐는데 섬이나 대표이네. 울릉도, 서해안 쪽, 인천 앞바다 섬들, 내륙에는 여기가 가장 북쪽으로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하게 보여서 선운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 보는 나무라고 할수 있답니다. 들어가는 곳곳에 군밤, 은행, 번데기, 산딸나무 열매 등의 먹거리들이 많이 있네요. 먹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지만 꽃무릇을 보러 가기 위해 꾹 참았다. 정말 여기는 꽃무릇 천지인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사진 한 컷, 더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곤 했네요. 꽃무릇 찻집인데요. 꽃무릇에 관련된 차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무이가 꽃무릇에 흠뻑 빠져 있네요. 자기도 한컷 담아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고 한컷 홈을 잡아보네요.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꽃무릇을 더 예쁘게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네요. 여기도 몇 개의 고인돌이 보이네요. 이곳 고창에 있는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개구장이 모습을 장독으로 표현을 했네요. 정말 천진난만하죠. 꽃무릇 구경 온 사람들을 반겨주기라도 하듯 하늘도 너무 예쁜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답니다.